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신저 미셸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 저녁 일기의 주제는 감사 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의미 있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로 바꿔보았습니다. 질문의 항목도 저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Growth Day라는 자기개발 앱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저널을 아침, 저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 저녁 일기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A moment that I really appreciated today was 오늘 하루 가장 감사한 순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제 심야 영화를 본 후 늦은 시간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쓴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봅니다. 오늘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은 하루다. 그 하루는 이렇다. 절친 두 명과 브런치를 함께 먹고 쇼핑도 하고 커피숍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떨며 힐링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지인이 주최하는 책 치유 프로젝트 여자의 쓰기 첫 번째 시간에 참석했다. 프랑스의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의 작품들을 통해 그녀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소통 방법이 생소하긴 하지만 그런 생소함을 누군가는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책들이 궁금해졌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심야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영화를 보며 남편도 나도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의 미소가 남편의 미소와 닮았다는 이유로 살짝 남자 주인공이 멋져 보여 설레었다는 감정은 보너스로 감사할 일이다. 오늘은 이렇게 즐겁고 설레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 하루로 마무리하며 슬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본다. 여러분은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를 경험해야지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소소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느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해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쓰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은 여러분의 삶에 활기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 써보시면 어떨까요? 미셸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져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들이 주변에 펼쳐질 것이다.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신저 미셸입니다. 제가 사는 제주에서는 매해 가을에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저도 올해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총 26개의 올레 코스 중 23개만 축제 코스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총 9개의 코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였고 며칠 전 목요일까지 총 2개의 코스, 2코스와 3코스를 걸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올레길 걷기 축제 참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제주에 살면서 올레길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올레길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저희 엄마와 이모인데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각 코스의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걷고 걸어가는 길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할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피부에 닿는 시원한 바람을 오롯이 느낍니다. 그리고 걸어가며 만나는 초록의 나무와 보랏빛, 노란빛, 주황빛 등 다양한 색깔의 꽃들 앞에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저희 세 명이 공통으로 느끼는 힐링이자 행복입니다. 3년 전 저는 저의 버킷 리스트에 올레길 26개 코스 모두 걷기를 작성했는데 26개 중 9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을 올레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9개의 코스를 소중한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걸으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에 충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 올레길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으실 건가요? 미셸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라. 그리고 그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신저 미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11월 첫째 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두 달 정도 남은 2021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저는 11월에는 제주 올레 걷기 축제에 참여하여 총 9개의 코스를 완주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3코스를 걸었고요. 11월 중순까지 남은 6개의 코스 걷기를 반드시 이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는 제가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를 비즈니스화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2021년이 가기 전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제 자신에게 물었고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소중한, 중요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감사의 편지를 쓴다거나 조그마한 선물을 한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톡으로 편안하고 솔직한 저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모닝 마인드셋을 기록하는데요. 여러 개의 항목 중 꼭 물어보는 질문이 오늘 내가 감사의 표현, 선물 혹은 편지 메시지를 전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 주변에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제 주변에 소중하고 감사할 인연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2021년이 가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일이 많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반드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받는 사람도 기쁨이 크겠지만 정작 제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거예요. 미셸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연습을 하자. 이러한 행동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나도 행복해지는 상생의 마법이다.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